이게 지금 소형 번호판하고 대형 번호판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아니죠. 대형이 아니라 개인 소형, 개인 예. 중형. 아, 그래요? 그 위에는 대형이고, 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성재입니다. 예, 예. 따님이 아니고, 예. 오늘 차 찾아서 가는데, 요 사장님이 하나 여쭤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소형 번호판하고 대형 번호판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아니죠. 대형이 아니라 개인 소형, 개인 예. 중형. 아, 그래요? 그 위에는 대형이고, 예. 소형 번호판 이거 가지고는 그럼 몇 톤까지 할수 있어요? 고 기준은 0.5 미트로요. 1.5 미트로? 예, 그러니까 점이 1톤, 라보, 다막스, 스타렉스, 렉스턴 픽업 차량, 그런 거 위주로. 아, 그래요? 예. 그 위에 톤수는 0.5 위에서부터 16톤까지. 그게 이제 개인 중형이에요. 아, 그러면 그거는 할때 따로 또 번호판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톤수가 구분이 있어서 옮겨가진 그러면 못하죠. 예. 이거 소형을 다시 판매를 하고 그걸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모든 게그 0.5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뉘어요. 그러면 요즘 뭐 이렇게 차 증축해갖고 1.6톤으로 승인받아서 나오는 그런 거는 차들. 개별로 달아야죠. 중형. 아, 개별로 달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 사장님 큰차 하시다가 이걸로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본다고 네, 전화드렸어요. 그거 하시다가 나중에 변경할 때는 언제든 얘기하면 그건 저희가 매입해드리고 네. 다시 이제 변경해서 바꾸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예, 사장님 수고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